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입니다. 데스티니 뉴스 시간입니다. 소식을 찾아보기 힘든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소식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짧은 시간입니다. 데스티니 핫픽스 2.8.0.1이 오늘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은 없고 간단하게 두 줄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유물의 전투력이 오시리스의 시험과 강철 깃발에 적용이 안되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저번주 번지 소식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라 조금 늦게 패치된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능자 업적의 비밀 업적이 표시 안되던 것이 표시되었습니다. 라이트지에서 확인한 이 업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탑의 충전 사이클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세라프탑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충전 사이클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자세한 조건을 알고 싶긴 합니다. 호전적인 사자가 폭발 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매니저는 이 현상을 조사 중이며 수정될 때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경위기관총의 데이터가 데이터 마이닝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진서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 에어 어페어런트라는 이름의 기관총으로 상속자, 후계자 정도의 이름이며 발사 속도는 900의 기관총으로 속사 프레임과 동일한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충격 수치는 속사와 다른 39이며 속사 프레임의 충격 수치 25보다 14 높으며 적응형 41보다 2 낮은 수치입니다. 사거리는 64, 안정성은 57, 조작성은 70, 재장전은 55입니다. 조준 지원은 90이며 기존의 날붙이나 망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동 방향도 75로 준수한 스탯을 보이고 있으며 탄창 사이즈는 115발로 기존의 속사 프레임보다 낮습니다. 특성으로는 나선 강선, 부가 탄창, 전투 손잡이, 그리고 경위 특성인 중화기 납탄 투척자와 거상의 방어구로 확인이 되었으며 총매제도 확인되었고 추가적인 무기장식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기관총의 모양과 무기장식을 적용한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펙만 확인해봤을 때 속사처럼 발사가 가능하며 적응형 프레임 근처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관총이며 DPS 또한 기관총 중엔 가장 높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회전 속도에 들어갔을 때 발사가 가능한 점이 의외의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대신 방어막이 생긴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 될 듯 보입니다. 오늘 핫픽스로 두 가지 건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갬빗에서 튕기는 문제, 계속되는 서버 에러코드 문제, 친구창이 검은색으로 생기는 문제 등등 게임 플레이에 불편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번지도 이것을 다 인식하고 있을 것이니 빠르게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